재미있고 기이한 옛 이야기 소쿨 극장에서 보내드립니다. 늙은 가부의 효성스러운 일곱 아들이 북두칠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신라시대에 어떤 가난하고 늙은 가부가 일곱 아들을 데리고 경주 남천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모두 효자인데도 어머니는 항상 춥고 슬퍼 보였습니다. 아들들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어머니께서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방마다 불을 뗐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항상 춥다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밤 큰아들이 오줌때문에 잠을 깼다가 어머니가 방에 계시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크게 걱정을 하면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무사한 것만을 고마워하면서 자는 체 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음 날 밤에도 아들들이 잠드는 것을 기다리더니 살그머니 나갔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 모르게 뒤를 밟았습니다. 마을 끝에 있는 냇가에 다다랐을 때 어머니는 치마를 걷어올리고 물을 건넜습니다. 아이고 차가워라, 살을 내는군. 중얼거리며 냇가 저쪽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으로 어머니는 갔습니다. 집 앞에 멈추어 서서 어머니는 누가 들으셔라 살인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범 계세요? 늙은 남자가 나오면서 그녀를 반기며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멈. 그는 집신을 만들어서 파는 늙고 가난한 호랍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야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동생들을 깨운 다음 자신이 본 것을 말했습니다. 칠형제는 즉시 냇가로 나가 돌로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잤습니다. 새벽이 되어 어머니는 냇가에 이르러 매우 놀랐습니다. 전에 없이 돌로 된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녀는 아들들이 그 다리를 놓았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이 일에 감사하며 하늘에 그들을 위하여 축원을 올렸습니다. 이 냇가에 디딤돌을 놓은 사람들을 북쪽의 일곱 별이 되게 해주세요. 세월이 흘러 일곱 명의 효성스러운 아들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하늘의 북두칠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곳에 다리를 놓았는데 그 다리가 바로 칠성교입니다. 이야기는 경상북도 경주 지역에서 전성되는 다리 전설로 칠성교 전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버전입니다. 아들들이 이 사실을 알고 서로 의논하기를 어머니가 밤에 물을 건너 다니시니 자식의 마음이 편하겠는가 하고 돌다리를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밤에 나다니는 버릇을 고쳤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리 이름을 효, 불효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는 효성스러운 행위나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불효가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이겠죠. 세 번째 버전도 있습니다. 죄를 뉘우친 형제들의 어머니가 다리에 목을 매달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 이 다리를 효, 불효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효행을 하려고 다리를 놓은 것이 어머니를 죽게 했기 때문에 불효한 일을 하게 된 셈이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조선시대 가부장제사에서
홀 어머니의 밤나들이는 인정될 수 없는 행위였겠죠. 그러나 일곱 아들은 어머니의 행위를 비난하지 않고 다리를 놓아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들들이 어머니와 같은 편이 되어서 그녀의 삶을 긍정하고 수용한 것이 됩니다. 첫 번째 버전이 민중의 공감을 제일 많이 얻은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자식 없는 여인이나 저지적은 여인이 이 다리에 빌면 반드시 영험이 있고, 짝사랑으로 고민하는 남녀가 이 다리에 빌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지금도 경주 사람들은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설화에는 민중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설화는 동국 여지성남 21권 경주 교량조에 수록되어 있고 한국 고비문학대개 경주 월성편에 두 편이 채록되어 있습니다. 편의 내용은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소개한 것은 동국 여지성남의 기록입니다. 칠성시는 인간의 수명 장수와 재물을 관장합니다. 본래 도교에서 신앙하던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민간 신앙으로 자리잡습니다. 이후 불교에 수용되어 절안에 칠성각을 짓고 칠성신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칠성각은 우리나라 절에서만 볼수 있는 특유의 정각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불교 효용성에 좋은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은 여주 실력사의 칠성각입니다. 소클 극장에서는 민담, 설화, 전설, 영음당 등에서 재미있고 기이한 이야기만을 골라서 같이 나누려 합니다. 지도, 격려,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재미있고 기이한 옛 이야기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불교로 세상 읽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영화로 세상 읽기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 업로드 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